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15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상당히 양호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1.18% 상승, 나스닥 1.87% 상승, 반도체 지수도 2.12% 상승입니다. 자, 그에 비해 유럽은 혼조세 마감입니다. 독일 0.07% 하락. 자, 다우존스도 여기 저점 부위를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겠습니다. 자, 반등 시도 나오고 20일 권역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 나스닥 종합은요, 60일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했는데 전일 상당히 강한 상승, 1.87% 상승하면서 60일에서 반등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전일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3% 상승, 그리고 테슬라가 12.9% 상승입니다. 중국에서 수요가 다시 증가 가능성 나오면서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자, 엔비디아가 암 홀딩스를요 인수하면서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5.99% 상승, 니콜라도 7.38% 상승. 자, 화이자, 모더나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에서 다시 임상 실험 재개하는 등 백신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1.93% 상승한 그런 모습이에요. 보잉도 3% 상승. 자, 미국 시장 지금 현재 60일 다우존스 지켜내고, 다우존스도 상당히 하방 압력 있었습니다만 반등 시도 나오는 상황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은 아직까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데요. 화웨이 제재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화웨이의 수출 허가가 안 났다라고 발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챙겨봐야 될 테고요. 자, 카카오뱅크도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 시연 이후에 전일 밀리는 모습이고, 오늘도 동시효과 아까 상황 보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자세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최근에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만도와 같은 자동차 강세이고요. 전일 수소차, 2차전지 일부 반등하고요. 전기전자가 강세 보였던 상황입니다. 한번 주요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챙겨보자면요, 삼성전자가 6만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단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 유입되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당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외국계 매수 이어지면서 8만원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반등 추가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일 수소차 섹터에서는요, 성창오토텍이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추가 2%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전기차는 MS오토텍이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전일 전기차, 수소차 강세 보였던 상황입니다. 자, 두산 퓨어셀, 그리고 두산중공업과 같은 종목은 조정 좀 받고 반등 시도 나오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CS윈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이 아직도 추가로 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에 좀 유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JP모간의 목표주가 하향 소식과 셀트리온 9월 상업용 생산이 아니다 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정정 보도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빠른 상승, 그리고 31만원대 위로 빨리 올라타야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하게 셀트리온 그룹주들 3개월여 지금 횡보 조정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중에서는 현재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모양이 양호한 편인데, 3사 합병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최고의 수혜는 셀트리온 제약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이 오늘 일단 출발 상황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CGN을 편입했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 지금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CGN 20일 올라타는 상황이니까 전일 외국계 매수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자, 수젠텍이나 EDGC를 거래하다가 이제 1등주가 찬스가 오기 때문에 1등주에 일단 편입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비단 핀테크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 기존의 언택트 관련 종목군들 먼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조정을 틈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랠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LG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종목군들 전기전자가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가 돌아 순환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장. 자, 대우조선해양 쉐빙선 러시아의 앞에 얼음이 얼어 있는 그 부분을 깨 부수면서 나갈 수 있는 쉐빙선 수주 기대감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눌려준다면 이제 조선주도 턴을 한번 할 때쯤은 됐으니까 대우조선해양 한번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NC소프트도 게임즈죠. 언택트에 포함되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언택트도 가능하고 컨택트도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요. 조금 조정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 그러나 121 지지 그리고 위에 240, 60일에 박스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홀딩하는 거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5G는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 와중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KMW를 조금 조정받으면 한 8만 원대에서는 반드시 편입하자. 지수가 막 흔들릴 때도 가장 먼저 돌아선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입하기에는 조금 어중간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어중간하다는 것은요, 잘못하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더 추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어중간하게 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20일에 조정 받고 난 다음에 20일 지지권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부위. 그리고 전고점 인근이나 강하게 랠리 이후에 음봉 떨어지는 이런 때는 차익 실현. 그리고 20일권 인근에 다시 오면 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쓰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꽁이, 상현이, 오늘 우석이는 이틀 연속으로 들어오네. 꽁순이, 개수님, 반갑습니다. 자, 닥터K가, 힘이 빠졌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안 주시니까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이러다가 방송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안 해야 되는데 닥터캔 워낙 솔직하니깐요. 그죠? 뭐 숨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일종의 번아웃이라 해야 됩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허함 내지는 에너지가 약간 고갈된 상태인데 최대한 시장 시작하면 한번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자면요. 전기전자가 최근에 이제 강세 보이는데 그와 반대로 기존의 언택트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전기전자도 뭐 끝없이 올라갈 수만 없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주춤할 때 조정 받을 때 언택트가 바톤 이어받으면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앞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자, 2차 전지도 조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고가 인근에서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LG 화학도 박스권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도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흐름인데 LG 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흐름이 조금 덜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60일을 바치고 있는 반면에 LG 화학은
20일 깨진 상황에서 60일과 이격이 좀 있고, 물론 여기 66만 원권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 높습니다만, 밑으로 잘못하면 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배터리 데이 이슈도 있고요. 23일이죠. 조금 더 관망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관심 종목에는 삼성 SDI와 LG 화학을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야, 성창 오토텍 상한가가 버렸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국상현 선수 던지지 마라 그랬죠. 올라갑니다. 81,300원 갑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원래 60일의 저항권입니다만 오른 폭이 없어요. 오른 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단기 고점 돌파 인근까지 왔는데 여기에 주가 위치한다는 것은 너무 저평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강하게 간다면요, 85,000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닥터K가 중장기 가능 종목 다섯 종목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가 여기로 올라옴으로 해서 여러분들 손실 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마트 날라갔고요.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충분히 다 수익권에서 잘 처리했다면 내지는 들고 가도 별 무리 없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꽁이는 좋아 죽겠네. 그지? SK하이닉스 그냥 풀로 실어버렸거든. 신용 동원해 하면서 그죠? 올라갑니다. 자, 우석이도 SK하이닉스 때문에 울었다며? SK하이닉스 때문에 울었다는 건 조금 거짓말이고, 그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셀트리온 보합권이고요. 카카오, 요새 좀 지지부진해. 자, 현대모비스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적당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즌이 간다. 예야. 가면 된 거예요. 대장을 편입한다. 그죠? 자, 코스피 0.37% 상승, 코스닥 0.38% 상승입니다. 자, 또갭 상승 출발. 자, 외국인 코스피 43억 들어옵니다. 자, 43억은 뭐, 세 발의 피. 자, 선물이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선물을 강하게 안 사줍니다. 자, 패러다임의 약간 변화, 전략의 약간 변화가 조금 감지되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주식을 이제 좀사 들어가면서 현물을 사 들어가면서 선물을 강하게 안 사주는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현 선물 다 사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선물은 미리 많이 사 왔기 때문에 추가로 뭐더안 사도 될 만한 권역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일단은 추정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원 인근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 SK하이닉스가 바톤 이어받으면서 2.25%로 강하게 상승합니다. 홀딩입니다. 홀딩.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최근에 5억 레일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매수 들어와요. 삼성전자 5억 레일 가까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 들어와요. 자, 전기전자에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에 집중되고 있어요. 나머지 그만. 자, 나그네님 오래간만이고요.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누나한테 가서 그렇게 운다며? 우석.
왜 자꾸 울어? 내가 그럴 만한 그런 말할 만한 입장도 안 되지만 저는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어요. 아유, 어저께도 좀 울었어요. 제가 뒤늦게 미스터 션샤인 그 있지 않습니까? 이병헌하고 김태리 나오는 거 그걸 한번 봤는데 와, 그죠? 그게 OST로 나오는 노래가 And I라는 노래 있는데 New East 노래. 아, 너무 슬퍼요. 됐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강세, 자동차 오늘 한번더 강세 보이는지 잘 챙겨 보고요. 자, 제약바이오도 오늘 비교적 강세입니다. 자, 진단키트도 강세. 5G 돌아서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그만. 나머지 섹터. 나머지 섹터. 자동차 부품. 야, 반도가 강해. 그죠? 2차 전지도 비교적 양호. 그 정도입니다. 자, 카카오 강한 빠른 반등 시도 나오고요. 꽁이 현금 10% 있다 했지. 카카오 10 매수. 카카오 10 매수. 다른 사람은 풀베팅일 테니까 그냥 냅두고. 꽁이 카카오 10 매수. 야, 어저께 시제니를 더 엎어쳐야 되는데. 그지? 어저께 오빠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시제니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 그죠? 시제니 10% 갖고 있는데. 근데 욕심을 자제한 겁니다. 여기 밑에 처지면 좀 흔들리기 때문에 욕심 자제. 카카오 반등 구간입니다. 이거 매수 가능합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반등 시도 나옵니다. 이 모양이 다 비슷하죠? 기존에 언택트 주도주들은 먼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자, 2차전지 LG화학도 20일 저항인데요.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전고점 인근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제니도 일단 볼린저밴드 상단에 저항권인데 제법 기간 조정 받았습니다. 기간 조정 받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일단 그렇게 전제를 좀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할 때 손절폭은 한 10%인데 상승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 수익이 높습니다. 그럼 베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먹을 수 없어요. 손절 딱할 각오하고 딱 들어간 겁니다. 자, 삼성 SDI도 양호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미리미리 매매할 종목들 딱딱딱 뽑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타이밍 되면 빨리빨리 탁탁탁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야, 닥터케이 맨날 보면 종목 한 10개 펴놓고 뭐별 변동도 없는 것 같고 맨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도주 위주의 종목을 매매하되 지지와 저항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언제까지? 추세 무너질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추세 무너지면요 선수교체 하는 겁니다. 선수교체 EDGC 많이 매매했었는데 CGN과 같은 종목으로 선수교체 좀더 추세 좋은 종목. 야, 이거 성창 오토텍, 아, 미치겠어요, 진짜. 다
다시 못사 들어갔거든요. 15% 먹고. 그죠? 주춤주춤 할 때, 잘 팔았죠? 이랬는데, 야, 이거 올라가는 거못 샀습니다. 와우. 그죠? 이렇게 솔직한 남자입니다. 다른 애들 같으면, 성창호도 때 추천을 여기서 했거든. 8,000원대 했거든요. 8,000원대 추천해서 지금 50% 인근 수익 중. 이렇게 딱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권통령님, 반갑습니다. 그런 거안 해요. 쪽팔리게. 손으로. 하늘을 못 가립니다. 그죠? 뻔한 내용들 여러분들 다 알아요, 나중에. 그죠? 자, 기존에 시청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60분 정도는 계속 지금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보고 계신데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방송할 수 있을까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2% 갑니다. 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죠? 뭐가 문제인지 모니터링 하면서 노력 중이니까요. 많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라든지, 유료형 가입 안내 있으니까 보시고, 슈퍼챗, 그리고 후원자 가입으로 닥터K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하이닉스가, 일단, 60일의 저항은 갭으로 뛰어넘었고요. 120일의 저항에서 조금 주춤합니다. 하이닉스 더 들고 가겠습니다. 85,0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간게 없어요. 자, 카카오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연 5일째 외국인 매수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자, 외국계 매수 들어온지 한번 챙겨보죠. 현대모비스 외국계 들어옵니다. 자, 전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자, 이것이 단기간으로는 24만원대 전고점에서 약간 주춤할 수 있는데, 자, 길게 한번 놔볼까요? 아직까지 올라갈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긴 흐름으로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일단. 자, 하이닉스도 길게 한번 볼까요? 이거 뭐간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85,000원 한번 노려보겠다. 외국계 순매수 들어옵니다. 카카오. 자, 좌측 하단에 외국계 순매수 4일째 들어온 거 보이시죠? 오늘은 외국계 매도 좀 나옵니다. 자, NC소프트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에 수급이 좀 별로는 별로예요. 그죠? 엔에이치엔 한국 사이버 결제. 자, 외국계 오늘 매수 들어오고, 퐁당퐁당이라도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좀 길게 봤을 때,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내년까지 간다가 거의 기본이에요. 내년까지 간다가. 그러면 확산이 안 되고, 잘좀 마무리되고 백신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용이치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다시 국경 봉쇄했다라는 뉴스를 아침에 잠깐 봤거든요. 어떤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단계로 낮춰서 2주간 더 한다 하지만 상당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 이쪽은 아직까지 모멘텀 살아있다 봅니다. 자, 시제니 강하게 상승 출발 이후에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좀 밀리는데요. 전일 28만 주 사들었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자, 6만은 일단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6만 뛰어넘었습니다. 상현이 계속 홀딩.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홀딩. 그냥 들고 가요. 적당히. 권통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참 질려요, 사실은. 제가 질린다고 표현하면 여러분들 말 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지긋지긋합니다, 사실은. 움직임이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혼쭐 빼놓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제한돼가지고 잘 못하는데도 이러는데 공매도 나오면 벌써 꼬꾸라졌을 겁니다. 사실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을 잘안 받았거든요. 사실은 셀트리온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뭐 시장상 크게 별거 없으니까. 별거 없는 건 아니네요. 일단 갭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코스닥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억대 코스피 매수. 자, 선물을 잘안 사들어와. 그죠? 어제부터 그런 이야기 좀 했거든요. 선물이 계속 이제 강하게 매수를 해주던 선물 잘안 사줍니다. 일단 이틀 동안. 그죠? 약간 변화가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뭐 봐야 됩니다. 이러다가 푹 사올리고 막 하는 게 외국인 선물이니까. 자, 어떻게 좀 변화하는 것 같다? 현물을 전기전자 이런 자동차 위주의 종목군들 슬쩍슬쩍 사들으면서 선물을 이제 조금씩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오늘도 수소차는 강세입니다. 자, 그린 뉴딜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계속 조심하라 그랬어요. 추가로 강하게 갑니까? 추가로 강하게 가냐고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수소차가 랠리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뭐 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해요. 성창오토 택하는 거 봐. 자, 추천했던 거 여러분들 흐름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다 먹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딴 걸로 교체합니다. 짜증나요. SDI 보겠습니다. 다 먹을 순 없어요. 어떻게 다 먹어요? 그죠? 지나가서 올라가니까 좀 아쉽습니다만 수젠테기도요. 수젠테기도 10% 먹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살수 있습니다. 돈 없어요. 우리는 딱 했는데 상한가 막 두방 갔습니까? 상한가 두방 가고 그랬습니다. 와우. 그죠?
1장 1단이 있습니다. 1장 1단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적당히 잘 챙기고 나면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렇게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에 다시 먹고 이러면 여기서 20% 먹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것안 토해내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아쉬운 경우도 생깁니다. 그죠? 일단 1장 1단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끝내주는 트레이딩을 했죠. 여기서 팔아 27% 먹어내고요. 여기서 다시 사 17% 먹어냅니다. 아, 14% 먹어냅니다. 그죠? 이거 다 토해냈으면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가 손실 아닙니까? 이런 장점도 있고요. 끝내주기 갈때좀못 먹어내는 단점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매매의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자, 13만 8천원에서 34만 원권까지 올랐습니다. 상당히 시총 상위 종목 치고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정을 받는 게뭐 그렇게 이상할 바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지지하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무너지니까 주춤하면서 현재 좀 별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반등해야 돼요. 수급도 좀 그래요. 자, 미국 선물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같이 좀 주춤해요. 일단 하이닉스가 121에 저항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냐면요. 하이닉스 고민하고 있어, 고민, 사실은. 그죠? 여기 저항은 뭐,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짧게 일부 청산하고,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강하게 매수세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니 조정 마무리하고 추가 상승해서 8만 5천원권까지 노려보느냐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종목이 안 좋아서 지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 미국 선물이 주춤하면서 같이 지금 주춤하니까 조금 흔들리는 건데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진단 키트 오늘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시제니는 1.28% 상승밖에 안 하고 있네요. 수젠테기가 2%대. 한번 갈때 됐거든요. 한번 갈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이기 때문에 좀더 들고 가겠습니다. 좀더 들고 가야 돼요. 이거 삼성전자가 6만에서 이렇게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하루 이틀 주춤하다 그대로 치고 가거든요. 하이닉스도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약간 하루 이틀 주춤할 수 있는데 한번더 치고 한 8만 5천원 정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합니다.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 그래 비실비실 비실 되더니 오늘 3% 갑니다. 얘 한번 미치면 빡빡 날아가요. 그죠? 야 이거 소폭 상승세래 3%를 아이 몇 프로 올라가요 그러면? 3%가 소폭입니까? 그냥 3%대 상승세 이렇게 딱 하면 될 텐데. 1년에 그죠? 적금 넣어봐요. 3% 주는가? 왜 발끈하는가 하면요. 소폭이라니 3%는 수익 축에도 안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헛꿈을 꾸면 안 돼요. 3% 얼마 소중합니까? 그죠? 아유, 수익이 한 10%, 20% 이 나야 수익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외국계 단타 치는 애들 몇 프로 나면 청산한다고요? 0.5% 수익 나도 청산해버립니다. 3%면 땡큐 베리 머치입니다. 땡큐 베리 머치. 자, 오늘 언택트가 반등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반등하고 있고요. 자, 한국 사이버결제도 반등하고 있고요. 자, 게임주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는 0.46% 하락 출발입니다.
자, 환율도 약간 쳐져서 1183원. 자, 중국의 위안화가 6.81입니까? 점점 위안화 강세,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에 이 패권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다? 미국이 기축 통화로서의 그 지위를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중국이 원유 결제할 때 이번에 또 위안화 아마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무역 전쟁이 시발이 된 거거든요. 발음이 좀 거시기하네. 그죠? 지금 달러 가지고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냥 찍어냅니다, 찍어내. 근데 그게 주된 기축 통화 역할을 하니까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수 있거든요. 심지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동 지역의 그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쪽에 왜 미국이 자꾸 건드리는 줄 알아요? 원유 패권. 지금 셰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미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컨트롤도 안 되던 게 원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괜히 공격도 하고, 그죠? 조그만 티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라크, 그죠? 그러니까 아랍 쪽 가가지고, 그죠? 산유국들 있는데 주둔도 시키고 하면서 압력 행사하려고. 자,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자국의 이익 우선이다. 그죠? 우리나라 주둔해 있는 것도 굳이 우리나라 지켜주기 위해서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맞게. 미사일 기지가 다 저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아침에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미국의 좀더 우호적인 포지션을 가지려는 나라들에게는 대폭적인 지원책도 같이 하고 있다. 공감합니다. 하이닉스 좀 밀립니다.
자, 2차 전지 LG 화학하고 SDI는요, 조금 더 숨고를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관심을 딱 가지고 계십시오, 일단. 관심을 딱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 튀어 오르려고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좀 기다렸다가, 조금 더 조정받는 여기, 지지권에서 매수하는 거 하나. 또 다른 하나는요, 지켜보고 있다가 돌파하는 거딱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지금 사면 되지 않아? 물론, 뭐, 지금 사서, 적당한 비중으로 지금 사서 조금 빠져도 추가 올라가도 더 추가,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어중간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돌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액티브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거 확인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든, 아니면 쳐졌을 때, 그래도 모멘텀 있으니까, 지지권에서 매수하든, 저는 그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은 조금 어중간합니다. 자, 양대 시장 다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0.08%, 0.05% 하락. 자, 하이닉스 상당히 중요한 권역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좀 곤란해요. 딴때 같으면 벌써, 일부 차익 실현도 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이 좀 이슈기 때문에 여기 지지만 하면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추가 상승. 해서 한 8만 5천 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조금 욕심 부리는 겁니다, 사실은. 큰 욕심은 아니죠. 진원생명과. 20일 깨지면 차익 실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지금 20일 5일 지지권이잖아요. 그죠? 여기 지지하면 한번더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한다면 더 홀딩 3만 원 이상까지 더 홀딩 3만 1000원 정도까지 홀딩 그렇지 않고 20일 무너지면 줄여야 되겠죠. 자, 외국인 선물이
1000개 마이너스에서 한 660개로 조금 축소하면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 무너지면 코스피는 2400까지도 밀릴 수 있고요. 자, 코스닥도 밀리면 좀 곤란합니다. 자, 5일선 위에 있고 전부 다 지금 모든 이평선 위에 있는 코스닥이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고 지금 코스피도 전고점 2460인근까지 가려면요. 적당하니 조정받고 밀리더라도 전일의 저점인 2400 정도 지지해야 됩니다. 2410 도속키로는 여기 안 무너뜨리고 2425안 무너뜨리고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끝나도 만족하겠습니다. 자, 뒤늦게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카페 링크 걸려져 있습니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수익률하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목록에 재성 목록 있죠? 들어가시면 공부할 것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차근차근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는 댓글 남겨주시면 어떤 분이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체크 되겠죠? 자, 지수 반등하려니 SDY와 LG화학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도 다시 1%대 상승. 카카오 아까 매수 의견 드렸죠. 37만 6천원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2천원 상승 중입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야, 이거 봐봐요. 지금 며칠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순매수 상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SDI, 현대모비스, 만도, LG전자까지 매수해준 상황입니다. 기아차도 매수. 자, 최근에 음식료는 좀 주춤해요. 하이트진로 오늘 매수는 들어옵니다만, 더존비존도 적당한 권역이더라. 어저께 한번 체크해보니까 더존비존 매수 들어오고요. 자, 카카오 엔씨소프트는 매도 나옵니다. LG화학도 매도 나오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매도 나옵니다. 야, LG 디스플레이가 진짜 하락 많이 했었는데, 자, 이제 돌아섭니다. 그죠? 엔해치엔 한국사이버결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KMW, YG, RFHIC, HFR, 5G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시젠이 매도네요. 에코프로비엠, 천보, 2차전지는 약간 매도하고 있고, KH바텍.
NC소프트도 참두 달여 동안 지루한 박스권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큰 변동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미만으로 상승세고요. 자, 현대차, 기아차가 전일에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5% 정도 상승세. 나머지 섹터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비교적 양호한 편이죠. 뭐 되게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만 양호한 편이고, 진단키트도 양호한 편이고요. 자, 핀테크 쪽도 NHN 한국사이버결제 강세 보이고 있고, 5G 휴대폰 부품은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그린뉴딜 약세가 훨씬 많이 보입니다. 수소차도 반반으로 나뉘고 있어요. 나머지 섹터는 비교적 약세예요. 자, 일단 지지권에서 지수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데 반등 나오고 있어요.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선물은 뭐 그만그만한데 일단 반등 시도 나와요. 자, 이 정도 흐름으로 간다면 뭐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폭에 상승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만한 상황도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인 선물이 계속 강하게 매수를 안 해줍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들 약간 변화가 감지된다.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고요. 지금 5분 봉상에서 지지하고 있는 여기 저점들이 전일의 고점 부위거든요. 거의 여기를 이탈하는지 여부, 이탈한다면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탈하면 별로 안 좋아요. 관망하시고 적당한 흐름으로 가는지. 적당한 흐름으로 전일의 고점 부위를 잘 지지하면서 적당한 상황으로 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외국인 오늘 기관이 코스피 던지려고 작정했어요. 기관은 이거 매수로 돌아서기 힘든 상황으로 갔습니다. 2,40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198억 사고 있다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국한된 부분일 거라 일단 그렇게 판단되고, 선물을 강하게 매수 전환해 주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선물 전일 상승세에 이어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선물은 약간 주춤하고 있다. 나중에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공유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봐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